아디제에서 타겟 광고를 설명할 때 광고 지표를 비교해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시는 전단지 광고입니다. 메이커님이 광고를 세팅하셔서 온라인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오프라인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과 같아요. 길에서 자주 받아보실 수 있는 전단지는 메이커님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전달되고 노출됩니다. 전단지 배포와 같은 개념으로 메이커님의 광고가 노출되게 되면 전단지를 수령하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은 메이커님의 광고에 반응하고 클릭한 유저가 됩니다.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결제하는 단계는 메이커님의 광고를 보고 알림 신청을 하거나 펀딩 구매를 한 유저가 되겠죠.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배포하는 사람은 점점 내 전단지를 받고 버리지 않고 매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잘 찾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은 메타 광고의 머신러닝 과정과 같습니다. 내 전단지에 반응할 유저를 잘 찾아내고 전단지를 건네서 방문할 사람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더 작은 에너지를 쓰고도 효율적인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광고의 주요 지표로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전단지 배포는 곧 광고 소재의 노출 수, 1천 회당 노출 비용 CPM을 계산하는 지표가 됩니다. 전단지 수령, 매장 방문은 곧 스토리에 유입된 유저의 클릭 수, 유저 반응을 계산하는 CTR이 지표가 되고요. 매장 결제는 곧 매장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행위, 전환수가 되고, 이는 방문수 대비 결제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산출하는 지표가 되겠죠. 결국 이 모든 지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바탕 노출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출이 일어나야 클릭이 일어나고, 클릭이 많아야 전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전환이 기본 바탕이 되는 노출은 와디즈 타겟 광고가 노출되는 메타에서 라이브하는 모든 소재들과 경쟁하는 경매 시스템을 기반으로 노출 단가 1천 회당 비용으로 광고비를 과금합니다. 메이커님의 광고가 라이브 되는 순간 메타의 환경에 따라서 메이커님의 광고 소재는 메타에 등록된 모든 광고 소재와 경쟁하는 경매 시스템에 던져지는 건데요. 캠페인의 광고 예산, 유사한 카테고리의 광고 소재와 시즌에 따른 전체 광고 물량, 그리고 내가 지정한 타겟의 구매 가치, 내 광고 소재의 품질 점수 등등 아주 여러 가지를 따져서 메타에 있는 모든 광고 소재와 노출 경쟁을 시작하고 노출당 단가가 책정됩니다. 메이커님이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결과 지표인 CPA 그리고 ROAS는 모두 과금된 지출 비용으로 계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출수를 크게 확보하고 낮은 노출당 비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전단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단지를 받아줄 사람은 한 명이지만, 동일 공간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내 전단지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상황을 경매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단지를 뿌리겠다라고 계획하신 그 공간에 얼만큼의 경쟁자가 올지 알수 없고, 나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업종의 전단지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쟁 상황에서 유저는 선택해서 전단지를 받아듭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전단지를 뿌릴 지역이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이 많고 매장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유명한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가치가 높은 사람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단지를 뿌릴 사람들은 이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전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단지를 더잘 뿌릴 경력이 높고 비싼 사람을 채용해서 내보내게 될 건데요. 이 상황을 온라인에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가치가 높고 좁은 타겟은 노출당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와 같아집니다.